이천시 부발읍 가산리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이 전소됐습니다. 지난 20일 오후 1시경 가산리 집주인은 직장에 출근하고 없는 사이 가스점검원이 찾아와 가스점검을 한다며 문을 열어달라는 요청에 마을회관에 있던 신창옥 할머니께서 집주인의 허락으로 집을 열어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을 열어주고 잠시 후 펑하는 소리와 함께 불길이 번졌다는 것입니다. 가스점검원이 가스점검을 하다가 부주의로 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이천소방서는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해 가스점검원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그 불이 언제 난 겁니까? 어제 1시 한 15분? 그 어머니가 최초 목격자세요? 예, 최초 목격자. 어떻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돌려 뺐는데 뻥 이거 터진 거야, 그냥. 아, 점검원이? 예. 그래가지고 그 얼굴 다 여기 이렇게 들었더라. 화상 입었어요, 그분이? 이제 약 뭐 이렇게 뭐 아직은 이렇게 저기서 났는데 이렇게 이제 그게 시험 끝을 보고 머리도 그러면 불이 그냥 확 남자분이에요, 여자분? 예, 남자분. 남자분. 예, 예. 출근은 어저께 그러면 출근하신 거예요? 예, 예. 근무하는 대로? 예. 그러면 근무하고 출근하셨는데 언제 연락 받으신 거예요? 1시 6분 지켰더라고, 전화에. 아, 1시 근데 6분에 군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그거 가스밸브 차단기를 해러 왔으니까 현관에 비밀번호를 알려달래요. 아, 들어간다고. 아, 그래서 알려줬지. 점검한다고 그러면 전날이나 그 전전날? 아무 연락도 못 듣고 나는. 아, 미리 점검한다고? 미리 연락, 연락 없었지. 아, 연락 없고 그냥? 어, 전화가 와서 하는 거. 당일날 방문하는 사람들이? 원래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지 않습니까? 모르지, 글쎄, 그거는 나는. 저 집은 어머니 집인가요? 예, 예. 아, 어머니 집이고. 어, 그러면 지금 그 가스 업체나 그 가스 공사에서 어떤 답변을 좀 들으신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해주시길 좀 바랍니까? 집 져줘야지. 마을회관에서 주무시나 보죠? 네. 그 저 안에 뭐 기증품도 많이 들어있었을 텐데요. 네. 아, 그럼요. 거기 집에서 40년 된 게 살았는데. 그렇죠. 사진도 뭐 하나도 못. 아, 없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도 못 찾는 거. 뭐 옷도 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김장은 하셨어요? 안 했어요. 김장 안 했어요. 거기 지금 냉장고에 알타리 동치미에는 잔뜩 들어있는데 그것도 하나도 못 꺼냈는데 문이 안 열리는데 다 타가지고 냉장고가. 그거 다 버려야지 뭔지 못 먹지. 읍사무소에서 왔다 이거죠? 예, 읍사무소에서. 그래가지고 뭐 좀 주고 갔어요? 예, 구호물품 샀어요. 구호물품? 예, 구호물품 주고. 여기 음식, 여기 어디요? 음식이고. 아, 이거? 예, 뭐 라면 뭐. 이런 거 줬어요? 예. 아, 냉장고에 있어? 예. 와. 어저께. 이거 뭐야? 이거는 저기 체육복. 체육복 속옷. 아, 옷? 예. 난닝구 뭐 양말, 치약 아, 이런 거. 하고 이불. 아, 이불? 예. 어떤 거? 이불 어떤 거? 이거? 이거하고 이거. 아, 그거. 밑에 패드, 전기, 아, 전기라. 전기 까는 거하고 있는 예. 거하고? 예. 집주인은 이번 화재로 약 1억 원 재산 피해를 봤다고 말했으며 이천소방서는 약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이와 관련해 답변을 요구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뉴스앤뉴스TV 배석환 기자입니다. 자, 소장님, 그 겨울철 안전사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월동기 같은 경우는 화기 취급이 좀 자주하다 보니까 화재 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천 같은 경우는 이제 도농복합도시인데 그 전원주택 같은 데서 화목고일날 취급해다 화재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다 부지입니다. 부지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또 화재가 나면은 본인들이 끌려 그러지 마시고 저희한테 119에 빨리 신고를 해주셔야 대응도 빠르고 이제 부상을 좀 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 주변에 좀 화기 취급 같은 거 하실 때 각별 좀 유의 좀 해주시고 또 그 외에도 저 안전사고가 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니까 또 하실 때 꼭 관심을 가지시고 좀 조심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 요즘에 그 재래시장이나 특히 이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창고가 많기 때문에 그 창고 화재 예방에도 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사전 점검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도 창고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창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그 현장 컨설팅을 좀 나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천 같은 경우 화재 발생된 데가 그 완공된 데보다 공사장에서 그 창고 화재가 나가지고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저도 여기 이천에 부임해서 와서 그 창고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좀 더 신중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요. 또 뭐
수방 소장이 간다라면 꼭 화재만 얘기했는데 화재뿐이 아니라 다른 안전사고 얼마 전에도 그 스카이차 때문에 이렇게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각별히 관심 가지고 항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소방관들이 좀 편해야 또 시민들이 또 편한 걸로 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맞습니다. 또 서로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갑자기 인터뷰 해달라고 그래서 아유 아주 네, 고맙습니다. 네.